한 학교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너무 부러워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결국 전교 2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학생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는 날 밤 12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을 옥상으로 불러내었죠. 옥상에 전교 1등을 불러내어 얘기를 나눈 척 하면서 옥상 담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 기대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래. 난 뭐 상관없다. 근데 할 얘기가 뭔데? 아, 그게 뭐냐면 네가 죽는가? 그렇게 죽여서 친구들 모르게 검은 관에 넣고 검은 마차에 실어서 묻었습니다. 며칠 후 전교 1등이 실종되었다고 소문이 난 뒤 모두들 걱정을 했지만 시험 기간이 다 돼서 공부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교 2등인 그 아이는 1등을 하기 위해 친구들이 모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남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전교 2등이 공부한 그곳은 5층이었습니다. 검은 마차가 1층을 올라갑니다. 전교 2등은 순간 겁을 먹으며 무슨 소리고? 아씨,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공부에 집념하였고, 그리고 잠시 뒤 검은 마차가 2층을 올라갑니다. 뭐고? 아씨, 무섭네 이거. 아들 갈 때 같이 갈걸. 아씨,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한참 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귓가에 울리는 익숙한 노랫소리. 검은 마차가 3층을 올라갑니다. 이젠 지겨울 정도로 들렸다. 아니다. 아일 거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래.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아, 공부하자. 시험 잘 봐서 무조건 1등해야 된다. 검은 마차가 4층을 올라갑니다. 또다시 들리는 그 소리. 전교 2등인 아이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가방을 쌌고 자기 짐을 챙겨 도망치기 시작했다. 검은 마차가 5층을 올라갑니다. 눈물이 흘렀고 저 멀리 들리는 목소리 하나. 경비 아저씨였다. 그리고 전교 2등은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하필이면 화장실 네 번째 칸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 네 번째 칸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으며 그곳엔 피가 묻은 곳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학생들은 친구와 꼭 같이 들어갔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들어가 버린 거였다. 옆 칸으로 가고 싶었지만 5층에 와 있단 생각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또다시 들리는 그 소리. 검은 마차가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남자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다. 아니, 이럴 수가. 갑자기 들리는 웃음소리와 말투. 알고 보니 전교 1등이었던 친구의 목소리였다. 야,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끝이 당해봐. 그리고 검은 마차는 화장실에서 나와 전교 2등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을 좀 더 높여 화난 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검은 마차가 화장실에 갑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화장실은 건들지 않고 네 번째 칸에 들어왔다. 그때 그 얼굴은 흉측하고 피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자유로 귀신보다 더 흉측하고 웃으면서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교 2등은 살해당했고 그 몸속에 전교 1등의 귀신이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전교 2등의 부모는 전교 1등의 영혼이 끔찍하게 죽였었고 그 전교 2등의 육체는 검은 마차에 실었다고 한다. 다음번 차례는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검은 마차에 실려있는 귀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테니까.